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3%, S&P 지수가 0.75%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1.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특수가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업황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나치게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 공급사인 원익 머티리얼즈의 4분기 매출이 한 850억 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컨센서스는 828억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을 웃도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일부 특수가스의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영향 그리고 ESG 활동 강화 영향 때문에 기존의 부산물 생산이나 가스 보집이 이어지던 석유화학 생산 설비와 제철소 등의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설비에서 보집이나 가공되는 특수가스가 굉장히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특수가스의 그 공급 부족에 따른 매출 기여 효과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매출은 상당히 올해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매출의 추정치는 3,500억 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증가율로 환산한다면 올해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당시에 일부 특수가스 공급 부족이 9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2년 매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기 매출이 800억 대를 넘어서면서 900억 대 진입도 분기별로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워링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사들 중에 한솔케미칼의 자회사인 솔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한다면 뭐 증착 공정용 특수가스나 식각 공정용 불속의 가스 그리고 일부 희귀가스의 출하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전망된다고 볼 수 있겠고 워링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 기준 올해 PER이 밸류에이션 7.3배 수준이어서 특수가스 업황 호조를 고려한다면 지나친 저평가 국면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워닝 머티리얼즈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는 11월 FOMC 이후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 미리 반영돼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이후에 금리 인상 가속화, 그러니까 상반기 초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글로벌 IB들이 9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6월로 다소 앞당겨졌고요. 일부 IB는 6월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뭐 4월이나 5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이상 금리 인사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도표라든지 2023년과 24년에 금리에 대한 어떤 목표치 이런 부분들이 점도표에서 어떻게 구가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 CPI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PCE 등 여러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지 2%를 이미 상당히 높게 넘어선 만큼 22년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그 연준이 데이터 호행적으로 정책 변화에 나서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고점이 도달됐고 향후 연말 소비 시즌 종료에 따른 연초 물류 대란 완화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면 다소 이러한 것들이 누그러지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완만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강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 즉 연 3, 4회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제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스탠스가 상당히 주목되는 결과이고요. 따라서 이번 FOMC 결과가 임박한 만큼 국내 증시도 관련 경기 심리가 오늘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전 거래를 포함해서 최근 미국 증시에도 한동안 주도주 역할을
나왔던 대형 테크 IT 성장주들이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도 성장주에 대한 주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12월 3주차 접어들면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외국인들은 배당 관련 대형주에서 일단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대형주 그리고 거래소가 다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경계 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